이리 와. 내가 화가로 그림을 그린 세월은 20세 때부터 계산을 해도 좋게 50년은 그린 것이다. 물론 경랑의 세월을 지나쳐 왔지만 초지일관 화가란 신념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누가 행복했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냥 진실을 보려고 애써왔다고 대답하겠다. 내 그림에는 몇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질곡의 우리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내는 일이다. 나는 양지보다는 음지를 역사의 주체이면서도 성자 독식의 역사에서 제외된 희생자들, 야만의 역사에서 이름도 없이 묻혀져간 망자들을 위해 제의를 치러주듯이 그 희생자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다. 먼 훗날 내가 살았던 이 시대의 아픔과 진통을 나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미술은 구속받지 않은 자유정신이며 그 시대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이자 저항이고 증언이며 그 시대의 정신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권력과 종교, 자본에 휘둘리지 않으려 늘 노력해왔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애써왔다.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의 금자탑이 궁극에 가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지 덕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성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간 커다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 황금 만능 독점 자본주의는 크게는 국가 대 국가로, 작게는 지역 대 지역으로, 계층과 계층,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고, 지배 계급과 비지배 계급의 수직 종속의 사회를 만든다. 국가는 정교하게 잘 짜여진 거대한 욕망의 합의체이다. 도시 또한 잘 응축된 욕망의 덩어리이다. 나는 욕망의 덩어리인 도시에 대하여 그 도시의 그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요즘 나는 이 계급 사회의 극명한 상징 중 하나인 패션에 주목했다. 문명의 꽃이자 계급 사회의 끝판왕, 자기 과시와 부의 상징인 패션. 계층 간의 등급이 시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자본주의의 상징물이자 인간 욕망의 정점에 서 있는 패션의 세계. 그러면서도 뿌리칠 수 없이 매혹적인 이율 배반의 허용과 사치의 덩어리. 패션은 인류 문명의 꽃이고 그 시대의 상징물이자 도시 문화의 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상류 사회의 패션은 부와 신분의 상징이며 도시를 활기차게 만드는 인자로 작용하기도 한다. 패션은 사람들의 욕망과 본심을 가려주거나 드러내어 돋보이게 하는 커튼 역할을 한다. 49개의 마스크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눈을 가린 붕대와 이마에 뚫린 연쇄 구멍은 상실된 자아와 무의식을 상징한다. 나는 불야성의 도시, 가장 번화한 거리, 휘황찬란한 불빛의 패션 일본관을 거닐며 영혼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텅 빈 옷들만이 거리를 배회하는 환각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한 이 기이한 풍경을 통해 우리들이 쌓아올린 바벨탑에 대해, 디스토피아에 대해, 절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우리의 삶에 미술이 왜 필요하며 미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늘 나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왔다.